이 가스압이 상기증하고 두통을 많이 초래하죠. 우리가 이게 언뜻 생각해도 이제 중심이에요, 중심. 인체의 중심이 배입니다. 중앙통이 딱 막혀 있으니까 몸의 전체적인 수승하강, 음양 기운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죠. 당연히 신장이나 이게 골반 쪽에 물기운, 성에너지는 기하돼서 위로 올라가고 심장이나 머리의 열은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순환이 잘 돼야 상당히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현대인들이 중앙통이 딱 막혀 있으니까 이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가 답답한 거예요. 예,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화병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화병이 많죠.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이제 장청, 뇌청이란 말이 있죠. 장이 맑아야 뇌가 맑아진다. 그리고 이제 배가 이 장이 복뇌라고 그래서 이 배에도 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동양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이걸 복뇌라고 얘기해요. 복뇌. 뱃속에도 뇌가 있다. 서양에서도 이제 세컨드 브레인 그래가지고 장의 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뇌와 두뇌가 이제 서로 원활하게 이렇게 교통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에너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서로 연결돼서 교통을 하지만은 자율신경 혹은 호르몬, 뇌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고 이 복뇌에서도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뇌에서만 나오는지 알지만은 복뇌에서 더 많이 나와요. 복뇌에서. 복뇌에서 오히려 막 9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뇌하고 두뇌가 상호 이제 연결돼서 교통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복뇌가 막히니까 두뇌에 이제 아까 전에 기혈순환을 막아서 수승하강을 막아서 두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긴장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죠. 물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뇌가 뭐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복뇌에 영향을 미쳐서 소화가 안 된다든가 과민성 뭐 대장 증후군으로 뭐 시달린다든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들이 아밀로이드 플라크 이런 물질들이 뇌뿐만 아니라 장 속에서도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유발하는 요인이 장에서 많이 생겨난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세컨드 브레인 그 저자가 뇌와 뱃속이 함께 잘 작동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뱃속에는 대혼란이, 머릿속에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된다. 그 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거는 이 복뇌가 두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두뇌 중에서도 간뇌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두뇌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죠? 이 두뇌 중심부가 이제 간뇌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생명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호르몬 분비되고 자율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제 대뇌 변연계 감정을 주관하는 데죠.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은 사고나 뭐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생각뇌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뇌의 구조에서 복뇌하고 가장 많이 연결된 부위가 어딜까요? 이 간뇌입니다. 간뇌. 간뇌하고 복뇌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복뇌는 그야말로 이제 생명의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 치유력, 자생력을 일으키는 근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입니다. 핵심. 내면의 의사가 한 1000명이 있다면 900명 이상이 요 복부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 자생력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죠. 뇌로 말하자면 간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다스리면은 생명 기능을 하는 그 곳으로 바로 그냥 직행을 해버립니다. 직행. 그래서 그 자생력이라든가 생명력을 극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간뇌 영역은 정신을 주관하는 곳이에요. 잠재력, 이런 그 신성이 자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간뇌 영역이 그 수정궁처럼 생겼다고 해서 수정궁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성이 자리하는 곳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뇌가 활성화되면은 잠재력, 초능력, 신성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이 간뇌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신성으로 다가가는 그런 수행인데 배를 자극하면은 이 간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계속 풀고 개발하시면은 이 간뇌가 많이 개발이 돼서 정신력, 잠재력이 많이 개발될 겁니다. 더 열심히 하시면은 초인적인 능력이 나올 정도로 개발이 많이 될 겁니다. 배와 장이 복뇌로서 자연 치유력의 핵심이다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이 얘기를 자세히 하려면은 한두 시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복내건강법에서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의 뱃속에 이런 자율신경, 호르몬, 그다음 면역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을 해서 자연치유력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제대로 다스리면은 이런 자연치유력이 극대화돼서 질병에 빨리 회복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건강체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배를 풀면은 복내를 뻥 뚫으면은 가스에 빠져서 이제 배가 편해지고 소화 배설이 이제 촉진되죠. 이런 독소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뱃살이라든가 불필요한 배에 쌓인 독소들이 해소돼 나가고 피로 회복도 빨라지고 정력도 좋아집니다. 정력의 근원지입니다, 배가. 또 이런 얘기 하려면 한두 시간 또 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매달마다 이제 건강 강의를 주제별로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건강을 아주 그 쉽고 빠르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정신력 개발된다고 그랬죠. 잠재력, 감내가 깨어나서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성병. 이 만성병은 자율신경을 비롯한 자생력, 자연치유력이 깨졌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를 되살림으로써, 복내를 되살림으로써 어떤 만성병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배를 제대로 텅 빈 상태로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쾌한 몸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야말로 도통의 경제입니다. 이 도가 뭐냐면 식도입니다. 식도. 식도만 잘 통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도가 통할 겁니다. 정신적으로 통해봤자 뭐 통했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생활 속에서 뭐 소화 안 돼서 배 불편하고 변비 있어서 끼갱대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해야 돼요. 통해야 편안하지. 아무리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식도를 통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건강체질로 회복하는 사람이고 도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의 핵심 요법으로 국민건강요법으로 제가 전하려고 사실 20년 전부터 제가 이걸 계속 강의했어요. 사실 20년 전부터. 정확하게는 22년 됐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장기 마사지로 출발했어요. 장기를 우리는 하나하나 다 마사지해주는 마사지를 합니다. 그걸 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22년 전부터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이제 강의하고 있죠. 이 방법을 이제 혼자, 셀프로 혼자 하기 쉽게 복내 건강법으로, 배풀이 건강법으로 지금 이제 보급하고 있습니다. 뱃살 빼는 방법으로 적용시켜서 책도 제가 냈죠. 뱃속 다이어트 장기 마사지라고 그래가지고. 이 책은 일본하고 중국에까지 번역이 됐어요. 제가 뭐 돈 주고 번역해서 낸 게 아니고, 로열티를 받고 자기들이 번역한 거예요. 제가 이 건강요법을 일본하고 중국에 제가 수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기 마사지, 배풀이 건강법을 제가 공중파에도 이렇게 나가서 얘기했고 건강요법으로 제가 많이 소개했죠. 방송 3사 제가 다 나갔고 그 다음에 각종 뭐 케이블 TV에서도 제가 다 나갔습니다. 뱃살 빼는 데는 최고다 그래가지고 뱃살 빼는 주제로도 제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배를 푸는데 핵심이 배꼽을 푸는 거거든요. 배꼽을 푸는 게 이 배를 푸는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배꼽에 대한 이론도 제가 정립을 해서 전문적으로 배꼽을 푸는 방법도 국내 최초로 이제 소개했죠. 지금은 다른 단체에서도 제 걸 많이 카피를 해서 도용을 했다 그러면 좀 기분 안 좋겠죠. 그래서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배꼽에 대한 진단법, 관상법으로도 TV에 많이 출연했었습니다. 각종 신문, 잡지에도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까지 뭐 2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핵심 건강법을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통쾌하게 뚫리는 체험을 하시고 열심히 실천하셔서 많은 효과를 보시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론 강의는 이제 이렇게 일단은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직접 이제 배가 뻥 뚫리는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건강을 관리하세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맥두리, 배풀이, 철산봉, 목풀이 당신을 100세 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에너지 오르가즘과 명도, 명기 훈련, 대편한 복내 건강법, 수주천 에너지 순환 완성반, 힐링 프렌즈 명상, 사온,
몸, 마음, 영혼의 완전 건강과 행복을 주는 포브레인 생활수행.